이번에 해볼 것은 팬텀 206성 후기 영상인데요. 사냥터 소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팬텀도 여김없이 스토리 퀘스트를 살짝 진행을 한 뒤에 저 같은 경우는 1차 스킬을 페파 스킬을 훔쳤습니다. 들개들의 싸움터 1에서 17까지 들개들의 싸움터 2에서 30까지 35렙을 치고 2차 스킬은 역시나 페파 스킬을 훔쳐서 사용했습니다. 무난하게 35부터 42까지 와일드 보호에 당해서 했고요. 42부터 갱도 1 들어가도 되고 무난하게 할 거면 갱도 1이고 그거 아니면 이제 발굴 중단 지역이나 발굴 위험 지역에서 46레벨을 찍으면 됩니다. 46레벨 되고 나서 조용한 습지에서 아주 무난한 사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0일부터 하늘 계단에서 사냥을 합니다. 자, 68렙 때 메마른 사막을 갑니다. 다음 여기서 87렙까지 해주십니다. 하프가 107레벨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는 페파 스킬이 데미지가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팬텀 고유 스킬 원래 있는 스킬을 사용해서 2킬로 사냥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4차 스킬은 캐슈 바주카를 영입했습니다. 근데 바주카 데미지가 안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돌고 돌아 팬텀 고유 스킬을 쓰게 되는군요. 다음 사냥터를 가기 위해서 나이트로드의 스킬을 습득했고요. 이게 데미지 버프를 사용해서 2킬이지 안 썼다고 치면 어마무시했겠어. 무난한 사냥이죠 뭐. 원킬로 바로 기사단 기사단으로 온 다음에 바주카로 사냥을 했습니다. 황혼의 피리온 저는 버려진 발굴 지역 후를 갔고요. 처음에는 살짝 삐온 길인데 1업하니까 무조건 원킬 다더라고. 여기서 199 경험치 50%까지 했습니다. 1분 경험치 기준으로 4천만 정도 먹으면 좀 할만하다. 자, 이렇게 팬텀 200을 찍는 모습이네요. 소요 시간 6시간 50분 정도면 되겠다. 그리고 훔친 스킬. 훔친 스킬은 첫 번째 페퍼 스킬 쓰다가 어차피 안 쓰니까 그냥 헤이스트를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분노 데미지 올릴까? 크로스 오브 차이. 다음에 바주카 쇼다운 1차 스킬. 이것보다는 그래도 페파 스킬이 낫고요. 2차는 카드. 직선 맵에서는 좀 쓸만하죠. 3차. 템 세팅 봅시다. 연금 술사 4개. 올텐 1%고요. 정팬. 무기는 우트가르드 케인. 복마 올댓짝, 벨트, 신발, 한버릇, 눈장식, 얼굴장식, 모자, 귀걸이, 망토. 그 다음에 공 15도목, 월모 견장. 럭 15%에 AD 공10 정도에 올댓 4%짜리 추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험치 도핑을 먼저 좀 알려달라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255% 이에 물약으로는 이제 공속 물약 그리고 최상급 집중의 비약 크악이 낮으면은 이걸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설의 영웅 비약 크악이 높으면 이제 마비레스 영웅술을 배워 두 개를 둘 중에 하나를 먹을 수 있어요. 팬텀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팬텀은 일단 공속이 1단계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팬텀이 장점으로 많이 피는 게 기동성이죠. 기동성 2번 유틸리티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지나치게 많은 버프 이게 팬텀의 장단점 정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평균 시간이 한 7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 그죠? 200까지 제논이 랩 같은 경우는 간단한 스토리 퀘스트를 한 20분으로 적었어요. 1부터 17까지 들개들의 싸움터 1과 뭐 사냥이 괜찮다 싶으면 35렙까지 여기서 존버하는 편입니다. 와일드 보호의 땅에서 사냥을 해줍니다. 42렙부터 46렙까지 제일 군영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46렙부터 조용한 습지를 갑니다. 직선이 길면은 요런게 확실히 좋죠. 일자 직선 맵에서 그래서 유령단의 텐트도 가봤는데요. 그 다음에 75렙을 찍고 관계자 외출입 금지를 갖춰주십니다.
그리고 81렙부터 힐리시움 도심 중앙 버닝이 10단계입니다. 그 다음 87렙부터 하늘 둥대 2. 112렙 때요 바로 시련의 둥그리를 가두십니다. 아, 커닝타워가 오자마자 원킬이 나는 모습이네요. 여기서 제가 무슨 실수를 했냐, 크왁이 안 뜨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실수한 게 링크를 안 옮기고 하고 있어가지고 데미지가 안 나오더라고. 아, 그걸 나중에 눈치챘어. 한참 지나가지고 기사단도 데미지가 안 나오더라고. 2킬이어가지고 결국에 커닝타워에 짱 박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링크를 옮기면은 거진 원킬까지. 아, 링크를 안 옮겨가지고 진작에 커닝타워 와서 2킬로 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참 아쉽네요. 커닝타워에서 180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사냥던 뜨거운 협곡. 아, 제가 190렙 때 뚫었는데 185렙 때 뚫는 거 추천드립니다. 요렇게 200을 달성하네요. 7시간이 걸려서 육성을 마무리했고요. 자, 1차 스킬. 이건 뭐 별거 없으니까 패스하고. 자, 2차 스킬인데 제논 같은 경우는 2차 스킬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 이거 제가 사냥했던 거죠.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나중에는 위점으로 활용되는 스킬이고요. 약간 위의 스킬이 보스 스킬. 오른쪽 사냥, 왼쪽 사냥 보스 중간 이도저도 아닌 느낌? 다음 홀로그램. 자, 오른쪽 거는 아마 슬로우였나? 아, HP 증가였네요. 근데 사실 안 쓰는 스킬이고 HP 증가도. 20준호 볼이 닿을 때마다 214% 데미지, 볼이 닿을 때마다 400% 데미지. 8명 차이가 뭐지? 400% 데미지가 좋은 거 아닌가? 아,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단점 1번 공속이 부족하다, 버프가 많음, 올스트 에디셔널이 올텐 2%라 공격력을 달아야 된다는 점, 힘댕럭 올려줌, 모든 능력 70% 아닌가요? 아, 아주 좋은 링크네. 기동성 매우 빠름, 원킬 컷이 비교적 낮음, 무기가 매우 저렴. 요 정도만 할까? 더 적으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자, 유니온 4120에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자. 현재 8번째 200에 도착했으며 거의 보통 보면은 한 7시간 정도 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4120 플러스 120 달성을 했습니다. 아, 너무 지저분하네 근데. 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맙습니다.